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능이와 송이를 찾아서 힘든 산행을 해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버섯이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은 오늘도 버섯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이 벌써 또 10월 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버섯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인들 분께서는 하나씩 간혹 보기는 봤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량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상태로 가면은 버섯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 벌써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기온이 뚝 떨어질 겁니다. 아침 기온이 또 저녁 기온도 그리 되면 버섯 발생은 되게 힘듭니다. 벌써 어느 정도 날씨가 기온이 맞아져서 포자가 형성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버섯이 조금 형성되려고 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지경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버섯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그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잡버섯은 지금 올라옵니다. 발생이 돼서. 하지만 송이와 능이버섯은 발생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저울 한 바퀴 돌아봐야죠. 쌀이버섯은 이렇게 올라오네요. 너무 작아서 며칠이 더 남은 게 있어요. 올해는 진짜 송이버섯 보기 힘듭니다. 이쪽에 해마다 그리 빨리 올라오는 곳인데도 없습니다. 이제 갈수록 진짜 송이 보기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버섯은 시즌이 끝난 걸로 이제 이번 주 지켜보고 포기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